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네. 대박이 세 번이나. 네. 되게 좋은 거 같네. 이번에는 신축년 말띠분들을 위해서 알아볼 건데, 말띠분 선생님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유랑 뽑아주신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따각, 따각, 따각. 힘차게 달리는 게 말이에요. 2021년도 신축년에는 2002년 이모생, 이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는 해도 포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취욕도 강할 거고, 가지고자 하는 것들 다 주세요. 20살이면은 제가 20살 때는 공부, 뭐 학업 네. 아니면은 연애 이 두 개인 것 그렇죠. 근데 세 가지를 다 지고 갈 수가 있어요. 같아요. 아, 네. 가지 있다. 네. 좋네요. 그 다음 나이 한번 그리고 인생할까요? 1999년 경우생 말띠는 몸으로 마음으로 힘든 것은 있었어도 그거를 잘 이겨내서 2021년도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거예요. 32살이 되신 분들인데, 네. 그럼 32살 이 말띠분들은 네. 취업 아니면 혹은 뭐 이직 이런 문제들이 가장 고민이 될것 같아요. 취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거를 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탰으면 하는 바람에 큰 용기 내셔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직 제의가 온다. 그러면은 네. 가는 게 좋을까요? 다니는 수도 있고 이동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은 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아, 끌리는 대로 가라. 네네. 좋네요. 그 다음 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1978년 무생 말띠. 이분들은 말 그대로 가물자손들이 많다고들 하거든요. 직장에 다니신다든지 사업을 하신다든지 집 문서를 잡는 일이 있다든지 그리고 직장에서는 관운에 올라타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네. 대박이 세 번이나. 네. 되게 좋은 거 보네. 제일 좋은 무생이세요. 아, 말띠분들 중에 제일 좋은 나이가 네네. 무오생분들. 네네. 그럼 이분들은 뭐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셔도 관운 자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큰 성취감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나이가 이제 44세 맞죠? 네, 근데 맞아요. 44세면은 뭔가 네. 4가 두개 있으니까 괜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자가 걸리면 죽을 사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뀌어서 나에게 오는 재수 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시고 내 마음에 재수를 한번 꽉 담아 보세요. 다음 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966년 병호생 말띠. 이분들은 가진 거를 모두 다 잃으셨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방면으로 다시 한번 어려운 거다 극복해 나가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좋아질 것이고, 사업을 하시던 분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더욱 활기찬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티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말티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말티분들 중에 또 44세를 제일 좋은 나이로 뽑아주셨어요. 사사. 44. 그분들 심상치 않은가요? 이번 연도 기운이. 사랑을 하셔도 좋고, 사랑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운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무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